우리가 또 ETF의 흐름을 또 살펴볼 시간이 됐는데 최창규 본부장님 지난 또 금요일에 잠깐 휴가를 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퀴즈왕 팀장님이 왔다 가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분 이제 퀴즈 일곱 개 내시면서 갑자기 저의 그 커피 이슈가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그분이 좀 더 시원하게 처음에 뭐 30잔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날 뻔했는데 너무 민기적거리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게 됐어요. 이 전쟁에. 약간 원망하신 톤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그렇죠. 일이긴 하지요. 아까워하시는 톤 아니죠 지금? 아까운 건 아닌데 제발 여러분이 그냥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저는 받았는데 안 쓸까봐. 안 쓸까봐. 네, 그러진 마시라는 겁니다. 추가 지원 할 수도 있는데 안 쓸까봐 지금. 안 쓸까봐. 다 쓰면 난 추가 지원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 쓰신 분들은 바로 댓글창에 인증 주시면 지속적으로 협상해 보겠습니다. 어디 편인데 자꾸 이렇게 나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발주는 뭐 어디든 편이지. 저는 항상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흉 삼성자산운용의 후배의 그 선배님이시죠.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루 쉬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금요일 방송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캠핑장에 있었습니다. 캠핑장에서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네. 운조 커피 마셨습니다. 운조 커피 드셨습니다. 네. 자, 하여튼. 네, 그 친구는 제 그 후배가 아니라 선배입니다. 저보다 입사가 빠릅니다. 아, 입사는 빠르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부 좀 잘 전해주시고요. 네네네. 안 그래도 오늘 저한테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일이 커질 줄 몰랐다. 네,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네. 네. 다음부터는 저희 삼성자산 운용에서 커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다음 언제부터? 다음 또 한번 모시면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삼성자산 운용에서 저희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500잔 한번 가겠습니다. 네, 500잔. 네, 500잔 좋네요. 근데 보내는 게 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 맞아. 보내는 게 일이에요. 네, 보내는 게 일이에요. 기왕이면 월수 중에 한번 오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오라. 자, 그러면 오늘 ETF 머니의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스템 인프란트 얘기부터 드릴 네. 건데요. 오스템 인프란트가 거래가 재개됐죠. 거래가 재개되면서 당연히 기관 투자 특히 패시브 쪽에서는 오스템 인프란트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예, 지난 4월 28일자 오스템 인프란트를 갖고 있는 ETF 리스트고요. 여기 보시면 타이거 의료기기부터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까지 되게 많은 상당히 많은 수의 ETF가 오스템 인프란트를 갖고 있었고요.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는 266억 정도 기간 매도가 나올 거다. 특히 맞습니다. 패시브 쪽에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비슷하게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오스템 인프란트를 갖고 있는 ETF가 있을까? 요 부분입니다. 지금도? 날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대체로 편출됐겠죠, 그죠? 예,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 둘, 그래? 셋, 넷, 다섯 개 ETF가 들고 있고요. 실제로 비중으로 봤을 때 타임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타임폴리오 BBIG 액티브는 안판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타임폴리오는 제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운용사들이 오스템 인프란트를 삼각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삼각했던 운용사입니다. 가장 먼저 삼각했던 운용사가 가장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오스템 인프란트에 대한 타임폴리오의 뷰가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FN 가이드 K컬처 지수가 기초 지수고 네네네네. 저기서는 빠졌는데 그거를 추종하는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는 여전히 들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참고로 이 두 개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기초 지수를 따라갈 이유는 액티브니까. 네네네. 액티브는 70%만 복제하면 되기 때문에 뷰가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임폴리오 둘 다 액티브네요. 그러고 네네네. 타임폴리오 둘 다 액티브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FN 가이드 K 이노베이션 참고로 코덱스 것도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액티브니까 지수에서 빠졌더라도 안 빼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KB스타 헬스케어 채권 혼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수에서 안 빠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패시브에서 얻을 수 있는 액티브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오스템 인프란트 굉장히 시끄럽고 패시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액티브 ETF에서는 안판
ETF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오늘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뜯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결국은 오스템 인프란트에 대한 시장 그 전문가 소위 말하는 고수들의 뷰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날마다 타임폴리오 K컬처, 타임폴리오 BBIG, 코덱스 K 이노베이션 액티브 이 세 가지 ETF의 PDF를 뜯어 보시면서 이 ETF에서 오스템 인프란트를 뺐냐 안 뺐냐 이것만 보시더라도 뭐 오스템 인프란트 관련해서 좋은 매매 타이밍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스템이 포함된 ETF들 보여주셨고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네, 오늘 또 이제 ETF 쪽에서는 좀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또 중국 증시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중국 증시가 휴장일 때 과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휴장일 때는 어떻게 ETF의 나부, INAV 값이 결정이 돼요? 뭐 그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아, 제가 차이나 뭐 하나 있잖아요. ETF가 있어요, 제가. 어? 차이나. 차이나. 뭔가요? 뭔지 이름을 알 수가 없네. 차이나 육성 산업? 아, 그게 그 아까 제가 준비한 고 ETF인데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요. 액티브 합성. 예. 쏠이네요. 쏠. 저랑 통하셨는데요. 참고로 아, 그래요? 예, 참고로 과창판인데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쏠입니다. 쏠. 예. 쏠은 과창판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요. 예. 차이나 육성 산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같은 놈입니다. 아, 그래요? 아, 놈이라는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같은 ETF입니다. 아니, 그래서 쏠은 운용사 브랜드고. 네, 쏠은 운용사 브랜드고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가 네, 과창판을 추종하는. 과학 창업판을 네, 육성 산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예, 네, 예. 네. 그리고 또 그 ETF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창판을 기초로 한 액티브 ETF예요. 아, 그 출시한자마자 샀어요. 네. 만 원 출시하잖아요. 아, 근데 많이 빠졌겠네요. 만 한 300원 정도에 샀단 말이에요, 제가. 예, 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네. 참을 수 없지. ETF는 저는 이제 안전하게 가려고 산 거거든요. 아~ 그렇게 막 큰 변동성은 아니잖아요. ETF는. 네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좋은 종목도 선정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랬는데 불과 이거 한 두 달 됐나? 두 달은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네. 이게 지금 30% 빠졌어요. 지금 7,000원대죠? 7,240원 오늘. 네, 그렇네요. 근데 오늘도 빠졌어. 오늘은 중국장 쉬는데.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네네. 열심히 일했네, 혼자서. 예, 그래서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예, 방금 이제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ETF가 차이나 과창판이란 ETF예요. 차이나 과창판 ETF가 참고로 과창판이라는 것은 상해거래소 밑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뭐 코넥스 뭐 아니면 KOTC 그런 개념의 시장인데 좀 일종의 IPO 전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갖고 있거나 과학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IPO하는 전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창판이라고 불리는데 코덱스에서 나왔고요. 킨덱스에서 나왔고 타이거에서 나왔는데 총 솔 신한자산까지 총 4개 운영사에서 나왔는데요. 신한자산 운영만 액티브로 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살짝 틀린 거예요. 그리고 코덱스와 타이거는 합성으로 냈어요. 즉 합성으로. 지수 수익률만 주고받는 합성 방식으로 냈고요. 킨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물 방식, 실제로 과창판에 있는 종목을 사는 실물 방식으로 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방식이 엇갈리냐면요.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상해 거래소도 A주나 이런 것들은 QF를 받는다든지 성강투, 후강투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과창판 종목은 그게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코덱스와 타이거는 합성 방식, 실물을 못 사니까. 그렇지만 킨덱스는 실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솔 신한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액티브로 운영할게 너무 사기 힘든 종목도 있고 또 더 좋은 종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액티브로 운영할게 그러다 보니까 엇갈린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요 밑에 보시면 공시인데요 예,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중국 주식시장이 휴장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실시간 순자산 가치는 환율 변동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아, 오늘 그래. 중국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여서 오늘 마이너스가 기록된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긴 걸음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댓글창에는 정프로 매직이기 때문에 쉬는 날도 하락했다는 댓글이 지배적입니다. 정프로의 매직은 쉴 수가 없,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다. 네네네.
오늘 한 2.7% 빠졌어요 이게. 예, 예, 예. 그런 진짜 뭔가 예. 했거든요. 모르고 들고 있는 사람은 황당할 만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합성 방식, 실물 방식, 그렇죠. 액티브 방식. 요것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났어요. 예, 특히 합성 방식은 둘 다 공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또 실물 방식은 약간 플러스가 났거든요. 예, 뭐 유동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뭐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 같은 게 뭐 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정프로님 반대로 하면 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사셨어요 진짜로? 공산당도 저를 이길 수는 없네요. 아니 아, 제가 시진핑도 이기는 남자 정프로. 저는 아니 그 중국에 정말 좋은 그러니까 창업 같은 거 스타트업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중국이 네.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좋은 회사들을 직접 살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사보고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또 더군다나 내가 어설피 그냥 이름만 보고 골랐다간 또 분명히 정반꿀일 테니 좋은 전문가들이 골라주신 네. 그 회사들을 ETF로. 한번 ETF로 나도 좀 이제 이건 좀 안정적으로 막 크게 막 먹고 크게 손해나 이런 거 말고 안정적으로 한 5% 10% 정도 이렇게 기대하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 들어갔지요. 그랬는데 시진핑을 이겨버렸구나. 아 시진핑도 네. 저한테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신한자산 거도 제가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신한자산의 그 ETF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더 잘 발굴한다라는 또 개념이 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중국 증시가 워낙 규제 리스크도 있었고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좀 약간 독단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 이런 게 증폭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절대 정프로님이 종목을 잘못 고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만간 저녁 라이브에 박석중 팀장 소환되지 않을까? 저는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저는 댓글창에도 그런 글이 나와가지고 지금. 아예. 그대로 읽었습니다 지금. 네, 팀장님이야 뭐. 네. 저는 절대 이름 얘기 안 했었습니다. 네. 박 팀장님 좋은.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방금도 액티브 ETF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작년 5월에 액티브 ETF들이 대거 출시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타임폴리오라든지 아니면 SF플러스 예, 강방천 회장님의 SF플러스 그리고 존리 대표님의 뭐 메리츠까지 거의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고요. 여기 이제 수익률 관련한 기사가 나왔는데 수익률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더라 뭐 이런 좀 안 좋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항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액티브 ETF는 제가 방금도 기초 지수가 따로 있다. 레퍼런스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컨셉을 담은 기초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 지수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많이 뒤처지진 않았거든요.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SF플러스의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비교 지수가 아마 코스피였나? 하여튼 비교 지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2% 기록했는데 주가는 12%였으니까 대략 1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담긴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네. 연초부터 아마 상장 이후일 거죠. 예. 아 기간이 연초부터입니다. 1월 연초. 3일부터. 예, 1월 3일부터.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ETF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런 액티브 ETF는 기초 지수와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운용사의 펀드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운용사의 공모 펀드나 네네, 공모 펀드나 메인 펀드와 비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액티브 ETF는 ETF란 이름을 담고 있지만 일종의 펀드와 액티브 펀드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펀드와 펀드끼리 그 수익률을 비교하시는 게 네.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타임폴리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임폴리오 펀드들은 또 타임폴리오의 대표적인 공모 펀드와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 액티브 ETF가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비교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할 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수익 자체가 플러스가 났느냐 첫 번째. 네. 그다음에 시장 대비 더 플러스가 났느냐 두 번째. 그다음에 같은 비교 그룹 대비 예를 들면 같은 ETF 종류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거 대비 더 좋은 성적을 냈느냐. 세 가지를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유 냉철하십니다. 이제 냉철합니다. 예, ETF 방송 5개월 차 접어드니까 네. 어떤 거 사셨는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그렇게 매이지 마시고 저희 방법을 보시라는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네네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다솔 프로님을 위해서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 특히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서베이를 좀 종종 갖고 오는 편인데요. 네. 얼마 전에 갖고 왔던 서베이에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넘버원 초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역이 캐시였어요. 캐싱. 예.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가지고 왔고요.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아마 솔 프로님 못 보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고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글로벌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게 뭐냐,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게 뭐냐,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 나쁘게 보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좋게 보는 게 캐시입니다. 캐시.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 현금이 갖고 있어야 미국 증시가 조정이 왔을 때 살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커머더티입니다. 최근에 그러네요. 뭐 농산물 강세라든지 에너지 강세라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고요. 헬스케어가 좀 왜요? 헬스케어가 제가 보니까 먼저 많이 빠졌어요. 먼저 많이 빠졌고요. 실제로 좀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있는 섹터가 헬스케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오늘 기사가 나온 건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게 있대요. 개인 투자자 협회. 네, AIII라는 회사인데 그 협회인데요. 네. 네, 여기서 오늘 나온 기사고요. 4월 28일자 서베이인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내릴 것이다가 60% 가까이 나왔어요. 와. 15만 명 대상 조사했으면 이제 많이 했네요. 예, 그리고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과 16%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세일 거다, 오를 것이다의 편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차피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전 세계 증시의 움직임의 바로미터니까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기관이든 개인이든 미국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좀 약세에 좀 포지션이 가 있는 분위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게 뭐냐? 왼쪽에 보이시나요? 빨간색 본드입니다. 채권. 아.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빅스텝 할 거다. 빅스텝 할 거니까 본드 채권은 피해라. 그리고 빅스텝 하게 되면 시장은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어서 좀 참고 삼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향후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는 것 같고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또 이호석 또 매니지스트님이 또 미국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 간 기념으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호석 아카데미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 있으니까 버핏 얘기 한번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그 주총 간 거죠? 예, 주총 갔습니다. 예, 주총 가서 뭐 재미난 사진들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예, 예. 보시면은 버핏이 달라진 포트폴리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까지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더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좀 시간이 남아서 아 그러면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을 많이 들고 있는 ETF가 한국에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애플은 당연히 많이 들고 있는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타이거 테크탑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 이상 최근에 애플 주가가 좀 그나마 선방을 했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토탈 리턴 그리고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전부 다 12.85, 12.28%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토탈 리턴 ETF와 그냥 ETF의 주식 편입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토탈 리턴은 배당이 나오거나 분배금이 나오면 집어넣어서 주식을 또 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냥 ETF들은 PR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ETF들은 분배금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좀 남겨둡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코덱스는 12.85%, 킨덱스는 12.28%의 애플 비중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들고 있는 ETF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S&P500에서 약간 한 1% 미만 비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P500 ETF를 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실 수가 있는데 그나마 솔, 아까 정프로님이 사셨던 신한자산의 솔 미국 S&P500 ESG가 한 1%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들고 있어서 좀 찾아봤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다우존스 종목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가 다우존스 30 지수일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우존스 30 지수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모두 다우존스 30 종목에 해당되니까 다우존스 30 ETF를 사시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쉐브론을 사실 수가 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티커 찾으려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소위 말하는 배당 귀족주더라고요. 네, 30년 연속 배당을 했던 대표적인 배당주여서 아 역시 버핏 아저씨는 배당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연속적으로 배당 코카콜라처럼 배당 주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참 좋아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버핏 형이랑 똑같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마 버핏이 산 거는 나중에 공개는 되지만 사는 시점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네네네. 제일 좋은 네. 거는 벗고셔 주시고 사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네. 좋은 방법이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또 공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미 언론 플레이를 좀 하니까 그렇죠. 그때 네. 사셔도 뭐 어차피 버핏 투자 스타일을 봤을 때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파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20년 30년 뭐 보유하나 아무튼 뭐 오래 보유하시니까 버핏 네. 정도 되시는 분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이제 언론에는 무슨 종목을 샀다라고 이제 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 정도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종목을 포트폴리오 몇 프로 샀냐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계좌에 1% 산 종목이 10% 오르는 것과 계좌에 뭐 10% 넘게 산 그렇죠, 종목이 그렇죠. 뭐 똑같이 오른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버핏을 그대로 추종하시는 분들은 사실 버크셔 주식을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 네. 버핏도 우리 K 주식의 매운맛을 한번 또 보지 않았습니까? 아, 한국 시장에서 한번 당하고 나가고 물맛을 몇 번 보고 마셨죠? 물맛을 봤죠? 네. 네. 뜨거운 맛을 포스코 아니었나요? 포스코도 예전에 네. 예전에 샀었고 K 주식 쉽지 않아요. 네, 버핏도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주식 개인 투자자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금요일날 물이 끼쳐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유 무슨 말씀? 아예 아예. 다음번에 꼭 삼성전산 비용으로 쿠폰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